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또 영상을 또 한번 촬영해 보려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저번에 댓글로 그 저기 뭐냐 그 애드립에 대해서 그 즉흥 연주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즉흥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뭐 약간 썰풀듯이가 맞나? 네, 그냥 뭐 이야기하듯이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즉흥 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즉흥 연주란 말 그대로 이제 그 즉흥적으로 내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연주를 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법칙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진짜 내가 어떤 식으로 연주하고 싶은가 어떤 느낌으로 치고 싶은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그 애드립이란 게 이제 그 기타리스트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애드립이란 게 이 즉흥 연주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연주하려고 하는 그 반주 뭐 잼 트랙이라든지 뭐 백킹 트랙의 느낌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느낌에 이렇게 연주하는 게 어울리겠다 하는 그런 센스 그런 경험치를 기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반주를 듣고 그 반주와 함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네, 센스를 키우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제 그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뭐 내가 뭐 아는 스케일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시겠죠. 예를 들면 뭐 스케일도 많이 있죠. 뭐 그 누구나 이제 처음에 다 쳐본다는 뭐 펜타토닉이라든지 뭐 내추럴 뭐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 뭐 하모닉 마이너 뭐 좀 그 뭐 모드 스케일 뭐 재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제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랑 그 멜로딕 마이너의 모드 중에 있죠. 네. 그 뭐 얼터드 스케일이라든지 뭐 많죠? 홀톤 스케일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초보자분들이신 경우에는 막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을 공부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일단 그 반주에 맞춰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이 감각을 길러보자 이럴 때는 그냥 이제 펜타토닉만 사용하셔도 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감각을 먼저 좀 이 애드립의 즉흥 연주에 대한 감각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타토닉으로는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다른 스케일도 사용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좋다고 감각을 먼저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코드톤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코드의 구성음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플레이겠죠.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애드립이고 그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스케일과 코드 톤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스케일과 코드 톤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코드 톤 따로 생각하고 스케일을 뭐또 따로 생각하고 하는데 뭐 나중에 약간 느낌상은 이제 결국 또그 스케일의 정답을 쫓아가다 보면은 코드 톤이 되고 결국에는 그 코드 톤들도 이제 나열해 보면 또 하나의 스케일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그좀 개념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 엄청 또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몸으로 때우는 체육 위주로 조금 네, 몸으로 때우는 이 감각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일렉기타를 조금은 연주하셨을 거고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일 거라 생각되는데 그 이론적인 부분은 진짜 공부가 필요하고 조금 약간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좀 보통 흔히 말해서 이제 즉흥 연주에 발을 담그신 분들 이제 애드립에 도전해 보시는 그런 분들이 보통 초보자 때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자 때 많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뭐 약간 조금 좀 한번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보자분들이 치면은 초보자 티가 납니다. 네, 약간 제가 비교해서 연주를 해드릴게요. 먼저 보통 일반적인 즉흥 연주.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펜타토닉을 가지고 연주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보자분들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레슨 때 이제 예를 들어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이대로 애드립 한번 연주해 볼게 하면은 보통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연주를 하시죠. 네. 자,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걸까? 저첫 번째 이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리듬이란 걸 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자가 그냥 주구장창 8비트 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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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를 할 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뭐 밴드면은 밴드 반주에 맞춰서 이제 아니면 백킹 트랙이면 백킹 트랙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리듬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 연주자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노래에서는 이런 리듬으로 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박자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자라는 것도 자 우리는 일정한 이 타이밍에 맞출 거야 라는 약속이죠. 네. 박자를 안 맞추신다 그거는 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자가 일단 중요하고 이 박자를 영어로 하면 리듬이죠. 네.
근데 이제 리듬을 탄다, 이제 박자를 탄다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느낌인데, 8비트로 박자만 단단단단단단단단, 뭐, 이렇게도 뭐 필요하면 연주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박자를 못 탄다라는 거는 너무 한 가지 박자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섞어주면 좋죠. 섞어주면. 네. 뭐, 8비트도 쳤다가, 뭐, 쪼갤 때는 16비트도 쳤다가, 뭐, 3연음도 연주했다가, 뭐 느린 곡 같은 경우는 뭐, 6연음도 연주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경험의 부족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반주를 들을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그러니까 이걸 틀어놓으면 틀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너무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리듬을 다채롭게 연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쪼갤수록 다채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 길게 끌어도 줬다가 쪼개도 줬다가 뭐 일정하게도 해줬다가 뭐 이렇게 좀 다채로운 리듬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금 초보자 때 제일 많이 해봐야 되는 연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그 두 번째로 많이 간과하시는 것은 이제 비브라토죠. 비브라토. 정확히 말하면은 비브라토라기보다는 끊음 처리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 끊음 처리를 해주느냐 끊음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이 차이가 크죠. 똑같은 펜타톤을 치는데 이거라. 네, 끊음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음 처리를 안 해주면요, 굉장히 어설퍼 보여요. 그러니까 초보자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끊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취약하지 않나, 가장 초보처럼 보이지 않나, 끊음 처리를 못하는 거. 많죠, 끊음 처리 못하는 것들, 못하는 방법들, 네.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들, 못하는 방법들, 정확한 표현이 못하는 방법들이겠죠. 그 방법들 몇 개 설명드릴게요. 가만히 있는 거, 첫 번째.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 두 번째, 비브라토 하다 마는 거. 뭐, 한두 번만?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뭐, 끊기시는 분은. 이렇게 끊기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제 좀, 끊음 처리가 어설프면은 굉장히 초보틱하게 들립니다. 사실, 뭐, 별반 치고, 아까 똑같은 그냥 8비트만 주구장창 치는데, 끊음 처리만 잘 해줘서 길게 끈다. 그럼 괜찮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치는데도 만약에 끊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끊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조금 굉장히 이제 초보틱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끊음 처리라는 게 꼭 비브라토 뿐만 아니고, 많이 있죠? 이제 뭐, 이렇게 비브라토도 하나의 종류고, 뭐, 이렇게 쿼터 밴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스타카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게 뭐 다 꾸듬처리로 표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꾸듬처리는 이제 비브라토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이제 비브라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비브라토를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연습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자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플레이를 많이 보면서 아, 이 비브라토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좀 다양한 기타리스트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하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하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절대 연습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보시고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브라토 끄듬 처리만 잘해줘도 굉장히 초보 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초보 티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엄청 기본적이잖아요. 박자, 그 다음에 끄듬 처리. 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을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만 잘 지키셔도 좀 그래도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나. 저도 많이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저도 이제 기본기 막 연습하거든요. 같이 여러분 연습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네. 결국에 이 애드립이란 게 이제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잖아요. 이게 즉흥 연주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보컬, 싱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어들, 보컬 하시는 분들이 박자 안 지키고 노래 부른다. 물론 이제 다 이거 안 지킨다라는 것도 이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뭐 밀고 땡기고 할 수 있겠죠. 노래 부를 때. 그게 의도적인 것과 못 맞춰서 밀리는 것과는 엄연히 들었을 때 다릅니다.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끄듬 처리 다 하시잖아요. 노래 들어보면은 보통 그 보컬리스트들도 다 끄듬 처리하고 흔히 말하는 바이브레이션. 네. 뭐 다 해 주죠. 네. 뭐 끊을 때도 있고 똑같습니다. 멜로디 악기나 뭐 저 보컬이나 똑같은 음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박자 지키고 끄듬 처리 다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애드립이 잘 된다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뭐 좀 다양한 스케일들도 조금 공부해 보시고 지판에서 좀 익혀 보시고 그다음에 코드 톤 뭐 많죠. 뭐 모드 스케일도 있고 뭐 모드 스케일도 뭐 일반 모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모닉 마이너 모드, 멜로딕 마이너 모드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디미니시 계열 스케일들, 뭐 어그먼트 계열 스케일들 이런 것까지도 다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다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나중에 이제 뭐 롱톤에서의 그 코드톤 활용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경험치를 쌓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같이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고 혹시나 제가 뭐 말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나 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대답 못 드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